이제 도태우 변호사 이제 이번에 이제 대구의 남구에 출마하셨죠. 네. 네, 남구에 출마했는데 그리고 중구. 중구입니까? 네, 중구 선거구. 중구 예. 선거구입니다. 구도심. 구도심이구나. 예. 그런데 이제 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손을 쓰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윤용진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거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네. 대선 그런 이슈가 너무 많아가 그동안 미뤄왔는데 오늘 증거 보존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졌다고요. 오늘 이제 집행 증거 보전 결정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투표지 등그 여러 가지 물품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 가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그걸 봉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 참고로 이제 갔다가 이제 봉인해서 보관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증거 보존 신청을. 예, 이제 결정이 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집행을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집행이 돼서 그래서 뭔가 나오겠다는데 오늘 그냥 보전 절차에서 당장 그냥 어떤 부정의 증거들이 눈에 아주 띌 정도로 확 나온 걸 우리 윤영진 변호사가 공유를 해 주어서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종이 근데 색깔도 다르고 네. 또 그냥 딱 보기에 신권 다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저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스카이 그레이라고 회색, 약간 회색인데, 뭐,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회색 빛나는 그런 투표지를 써야 되는데, 아예 연두색, 당일 투표지가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고, 연두색 남편, 당일 투표지요. 그럼 배춧잎 그러니까 색깔하고 당일, 비슷한 겁니까? 예, 그거 좀 엮기는 한데, 이거는 회색은 전혀 아니고 연두색입니다. 그 연두색 투표 투표지가, 용지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예. 흰색 쓰고. 예, 그 색깔이 두 가지 용지를 썼으니까 이제 그 용지 스카이 그레이라는 정규 용지가 아니고 비정규 용지로 만든 투표지가 여기 그대로 이제 보관이 돼 있는 게 눈에 확 띕니다. 이 색깔이 서로 다른 게. 그, 뭐, 그것만 별도로 또 방송을 한번 마련해야겠는데, 그게 뭐 지금 대선이라든 지방선거에 그대로 연결되니까. 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동안 이제 4.15 총선 보전 처분에서도 곳곳마다 그 빳빳한 투표지가 다 이렇게 보존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검증 절차에서는 또 숫자는 다 맞춰놓은 그런 걸 봤는데, 최근에 공 박사님이 그 보도하신 내용처럼 컴퓨터로 이제 숫자를 미리 조작을 해가지고 해놓은 후에 투표지 숫자를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 투표한 사람들에다가 새로 투표지를 얼마 이렇게 더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새로 투표지를 제작해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 그냥 여지껏 그냥 총선 뭐 보궐선거까지 다 그렇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개표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이 작업을 투표지를 그냥 전부 다 새로 바꿔넣는 작업을 다 시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그러니까 뭔가 상습범이고 아주 숙련된 작업을 이렇게 그냥 계속 해오는 그거 걸 하나 좀 공방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알게 됩니다. 지금 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3월 10일 날 개표가 끝난 이후에 새로 통과를 했다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투표지를 원래는 이제 전산 조작을 하고 나중에 이게 뭐 검증 안 하면 그냥 새로 맞춰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본인들도 이제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표 숫자를 맞춰 놔야 되는데 숫자를 맞추려면 기존 그 투표한 투표 용지 수에다가 이제 조작한 숫자를 더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넣거나 뭐 아니면 좀 모양을 만들어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새로 제작한 투표지를 숫자를 그냥 아예 그냥 신권다발로 그냥 박스채로 그냥 다 집어넣은 게 눈에 띄거든요, 여기.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 웬만큼 하고 손 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니 뭐 이거 저 허구한 날할 수는 없고 그냥 그래서 웬만큼 내가 하고 이제 손을 떼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천연수원 직접 현장에서 재검표에 정거보존 신청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연수원의 재검표 결정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을 완전히 갈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제가, 일이 일어났을 법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대구 제가, 중구에서.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아예 재검표 해서 가르는 게 아니라, 개표 끝난 후에 그냥 새벽에 그냥 사람들 없을 때 새로 다 투표지 미리 준비한 투표지로 전부 갈아치워가지고 숫자를 맞춰놓는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번 방송에서 권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또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니까 관심의 눈초리를 감시의 눈초리를 우리가 거둬서 안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개는 뭐 12시 넘으면 이제 4.15 총선 때는 그랬거든요. 12시 넘으면 개표 창간이니 전부 다 그냥 집에 가버리고 또 자기 지지하던 후보가 안될것 같으면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 돌아가 버리는데 그 후에는 그냥 거기 선관위 직원들만 남아서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데 뭐 직원 선관위가 오히려 도둑놈들이니까 거기서 그냥 다 작업을 해가지고 투표지를 새로 다 통째로 숫자 맞춰 가지고 다 새로 집어넣고 연수의뢰 같은 경우에 전부 다새 투표지들이거든. 진짜 투표지가 아니고 가짜 투표지를 새로 전부 다한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투표지인데 이제 그거는 뭐 아예 숫자가 너무너무 맞추기 그러니까 헌 투표지 새 투표지 섞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전부 다 새로 한 세트를 만들어서 그냥 숫자를 맞춰서 QR 코드까지 맞춰 가지고 보관해 놨고요. 그중에 이제 급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상한 투표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래서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난 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태우 이제 변호사도 본인 문제지만 이제 이번에 정거보전을 임하면서 정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선관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절대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위조투표지 제조하고 관련된 건데 위조투표지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직선거 투표지 위조 대책이네요. 네. 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걸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제가 수집한 증거들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들하고 했을 때 이번 6.1 지방선거 때 일단 우리가 뭐 많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요거 하나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그 전국에서 좀 그걸 관리를 해줘도 상당히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렸던 예, 겁니다. 위조 투표지 문제. 이제 네네. 부정선거 양대 축이 전산 조작 곱하기 위조 투표지 투입인데, 이제 오늘은 네. 별도로 특별히 이제 일종의 강론으로 투표지 위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2017년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아주 유명한 취임사인데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바로 그 전날 5구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냥 그 당시에 그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통령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취임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취임사에 보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취임 연설을 했는데 사실은 그 대선에서도 위조 투표지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발견이 된 선거였거든요. 물론 뭐 숫자가 본인이 얼마라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부정선거였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 좀 묻혔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여러 그 증거들이 쌓이니까
그것도 드러나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은 오늘 여기 예, 조금 이따 또 준비를 하시고 해뒀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문 대통령 그 선거 데이터, 문 대통령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게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6%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반대편 홍준표와 안철수의 합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놀랍게도 마이너스 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 사전투표에서 한 12%의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통계적 분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천 연수울 통계도 보면 거기도 유력한 3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번 민주당 후보, 2번 민경욱 그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 3번이 이제 이정미라고 정의당 대표했던 후보인데, 3명 사이에 그 통계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민경욱 의원하고 이정미 전 후보 2명의 그 사전투표 마이너스 된걸 저쪽에 그 1번 후보로 간. 그래서 10%를 1번 후보로 갔는데 7%는 민경 후보 걸 뺐고 됐고. 3%는 이정미 후보 걸 뺐는 그런 식의 조작이 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2017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합 한 12%의 조작값이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 차원에서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조작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니까 20%가 관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래서 22%를 했으면 한 8만 표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이 통계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는 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반과학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않지만 그뭐 수천만 명이 기록된 그 제가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젊은 날에 숫자학으로 공부하시는 분을 한번 모신 적이 있거든요. 숫자. 그게 학문이 하나 돼 있더라고요. 숫자로 PhD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이 너무 숫자가 무섭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숫자는 뭐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대요. 파묻을 수도 없고 증발시킬 수도 없고 그냥 파괴할 수도 없고 숫자가 남으면 그 숫자가 바로 발자국 범인이 남긴 바로 발자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게 되면은 4.15 부정선거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숫자 대신에 아주 그렇게 좀 미시적으로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를 위조 화폐처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슬라이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2020년도 4.15 총선 위조 투표지 문제는 뭐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체 투표지가 이런 정도 양상이거든요. 이거 전 이제 저는 양산만 재검표에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거의 그분들 들어갔던 분들이 전해준 얘기는 전부 다 이런 빳빳한 투표지고, 그리고 또그 보전 처분 하는데 뭐 청주의 윤곽근이라든지 또 구리의 그 윤호중 뭐 이런 그또 저기 김선동 의원 그 도봉에 이런 전부 다 투표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새로 만드는 투표지로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이게 적어도 투표지를 본 곳은 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찬란하네요. 그뭐 여기 모서리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을 맞았을 때 부모님들이 다 이제 한국은행 신권을 이렇게 받아놨다가 세뱃돈을 줬지 않습니까? 이 모서리 각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유권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라고 볼수 없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눈에 척 보면 저 투표하면서 투표지 쏟아놔도 저건 가짠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공 박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접어넣으라고 계속 캠페인한 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인지가 돼서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3구 대선의 개표장에 보면
투표하면서 쏟아 넣은 투표지들도 적은 게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투표함 통째로 가르치게 했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오늘 나타났다. 뭐이 방송을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놓고 한 시간, 두 시간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 이게 뭐 거의 예술 작품이네요. 네. 좌측에 있는 것하고 우측에 있는 것. 예. 이게 참, 참. 오늘 아침 새벽에 뭐한 분이 그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 웃고 만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떠들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지 참 자기가 볼땐 자기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 다음날 과정을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이거는, 야, 어떻게 그냥 사람이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뻔뻔하고 태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한 일들을 생각하면, 야, 정말, 야,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꼭 같은 말씀을 이제 떠오르는 거가 지금 이제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알게 되었는데 당 네. 대표를 지낸 사람은 전국에 좋은 사찰을 다니며 템플 스테이트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시장 차출론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뭐 아이들 다닐 때 학교에서 연필 한 자리 요즘에 뭐 연필이 흔하니까 훔치는 아이들은 없겠지만 우리 때는 뭐 물자가 귀하니까 연필을 훔치더라도 야단을 맞고 이런 건데, 그래서 참, 한 시청자분 말씀이,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양당 간에 하나는 미친 것 같은데, 자기는 정상 같은데 아무래도 세상이 미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예, 정말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15 예. 총선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은, 이건 직접 찍으신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찍은 건데, 요거는 다른 현장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근데 종이 질이, 이건 좀더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거기마다 종이 질도 조금씩 다르고, 전반적으로 실제 투표지보다는 질이 안 좋은 종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이 번호표도 뜯지도 않은 이런 투표지들을 가지고, 바로 투입한 거구나. 예, 보관을 해놓은 걸 이제 이걸 했는데,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여기 그 고향, 파주 을, 이제 우리 박용호 후보, 예, 박정, 이렇게 한데, 저기도 보면 완전히 전부 투표지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냥.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이 번호표, 이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진에서 보면 그, 절치선. 예, 절취선. 근데 저는 이 투표지 색깔이 계속 의아했거든요. 실제로 이 투표용지는 희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개표장에 투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표장에 갔는데, 여기서 그, 이거 봉인된 그, 이제 절취선만 모아놓은 그 봉투가 있거든요. 그걸 예. 한번 처음으로 한번 봤더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하얀 색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봉인은 그 실제로 그 현장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하고 뭐 이렇게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뜯어내고 이렇게 새로 맞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인 안에 들어있던 그 절취선의 종이하고 이 투표용지하고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참 용지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봉인선 게저 절취선에서 절취된 거 해가지고 작은 봉투 안에 보관된 거하고 실제로 투표지에 종이색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는 거네. 네, 색깔과 질감이 달라 보였거든요.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하니까, 사진은 이거는 이제 뭐 빛에 따라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색깔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의문을 했는데, 내가 그 연수월 투표지랑 다른 데 봤더라도 종이가 하얗지 않고 약간 노르스름한 그 베이지색 이런 형태로 이제 다들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고 진짜 투표지 색깔이 어떤 건가. 그래서 그 조슈아가 옛날에 한번 주운 투표지 그 있었거든요. 예. 저기 지방에서 어디 저 쓰레기장에 버린 거. 그 색깔을 보고 또 투표 용지 구입한 거도 이렇게 봤는데, 그건 분명히 하얀 색깔인데, 내가 분명히 그 재검표장에서 본
검증기를 본 투표지들은 약간 너리끼리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3구 대선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아 구분이 된게 이번에 색깔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노란 색깔하고 하얀 색깔하고 같이 강릉이라든지 섞여 이런 데 있는 여러 군데서 현장이 발견됐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지를 정규 용지를 안 쓰고 이렇게 싸구려 모져질어 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어가 투입하다 보니까 색이 다른 투표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것 같다는 오늘 그런.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당일 투표지는 신원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표 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이 사선으로 되는 절취선을 잘라가지고 이 절취선에 있는 것은 봉투에 보관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봉투에 보관된 절취된 절취선하고 요 용지하고 이제 투표 용지가 달랐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이 경우에는 이제 파주월에서 이제 발견된 것은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여기서 뭐 절취선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투입한 거니까 대량으로 또 위조해 가지고 투입하는 과정에 시간이 없거나 실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정투표지가 된 거죠. 위조투표지, 가짜투표지가. 이 옆에 보니까 이게 뭐 번호체가 바로 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043220, 043221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2번도 붙어 있고. 이건 뭐 그냥 전부 다 1년 번호가 그 1, 2, 012 이렇게 이어지는 세 장이 나란히 그 이건 절취선이 나. 100% 부정투표지지 않습니까? 예, 뭐죠? 형상만 봐도 전부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저게는 예. 전혀 구김도 없고, 예. 전체가 저런 형상으로 돼 있으니 뭐 이거는 뭐 감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위조 투표지 만들어 집어넣은 건데. 대법관들이 저걸 보고도 그냥 외면하니까 대법관들도 아마 앞으로 본인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이 틀림없이 이제 생기겠죠.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씨가 뭐 어제인가 그런 그 양산 통도서 가면서 이제 문 대통령 사저를 사진 찍은 것이 올린 거 보니까 지못 미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더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그래서 뭐이 정치 보복을 막는 데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참 제가 그런 그 송영길 전 당대표 말씀을 보면서 좀 나가 어이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란 것이 왕정 국가도 아니고 자유국가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되고 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특정 정당의 전 당대표가 지켜주겠다 못 지켜주겠다 이런 종류의 발상을 하고 그게 말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야, 어쨌든 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조선 왕조 시대에 딱 적합한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적으로 모든 사람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뭐, 우리는 정말 작은 규정을 위반해도 항상 그 처벌을 받고 벌칙이 따라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이번 정권은 완전히 그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범죄를 하고 또 그걸 다 덮어버리고 수사기관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정도로 만들었으니 참. 자, 그러면 이제 3구 대선에 실제 투표, 개표된 투표지 상태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리셨는데, 6번인데.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접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펼쳐가지고 모아놓으면 그래도 옆에 이렇게 보면 부품하게 이렇게 실제 예. 투표지들은 뭐 대개 보면 이거보다 더 부품하고 구부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요런 정도라도 되면 그래도 아,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만진 자국이 있구나 하는데 이런 걸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새로 신권다발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투표지들은 다 위조된 투표지들이 그럼 권오영 한두 번이 변호사님은 아니고. 이제 개표의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를 통과한 상태에서 100장 단위로 묶어서 밴드를 가운데 이렇게 묶으면은 양쪽 끝자리가 좀 부품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네. 그게 정상인 거지. 그렇죠. 뭐 투표함에서 쏟아 넣으면 다 구겨져 있고. 전체 투표지 구겨져 있는 걸 모아놓은 건데, 그걸 완전히 그한 다발처럼 이렇게 된건 전부 다 가짜고, 예. 그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것들이거든요, 예. 투표장에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3구 대선 개표장의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아,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표시가 차이가 나네요. 네, 납니다. 이걸 아직 개표장이 버젓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전부 다 숫자를 세고, 특히 요게 뒤쪽에 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개수하는 자리에 보면 한 장씩 그 100장 단위로 막 이렇게 그 우리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로 다 세는 그 작업을 하는 거는 분류기를 거친 다음인데, 거기에 보면 저런 막 아주 다발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데, 이런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런 투표지들을 안에 반입을 하는데, 뭐 심지어 뭐 이상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자녀 투표지 거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기도, 또 옷춤에 숨겨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아주 그런 별의별 수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조 투표지들을 반입하는 게 이제 지난 총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먼저부터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본 분들이 이제 그걸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아 그런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거든요. 자, 보시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이 마련한 이 자료 6번하고 7번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6번은 이제 실제로 투표인이 이제 투표함에 넣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끝이 좀 부품하게 이렇게 튀어 오른 상태고, 이것은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이렇게 양쪽이 그냥 신근 다발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위조다. 이것이 바로 3구 대선 개표장에서 발견된 위조 투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원인 결과를 따지니까 두 눈으로 직접 관찰한 위조 투표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제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참전 국민들이 그런 부정선거 감시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지난 4.15 총선만 해도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 예. 당시에 그 정광훈 목사님 거기 이제 비례대표 의석 한두 석이라도 기독당 이쪽 지지하는 이제 주로 기독교인 분들이 현장에 이제 창간 활동을 하면서 그냥 밤새 동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그 이제 기독당에서 한 석이라도 건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한 석도 못 건졌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그 사진 자료들 뭐 동영상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방대라는 걸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에 2만 명 이상의 이제 대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 그냥 그 참관 활동도 하고 또 외부에서 그냥 감시 활동을 몇 명이 들어가서 투표하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선관위에 가서 그냥 실제로 가서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24시간 며칠 동안 그냥 밤새워가면서 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증거들이 실제로 뭐 위조 투표지 아직 만드는 작업까지 어떤 분이 그냥 가만히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 이거 범인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게 국민들이 이제 전부 다 보고 알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이 사진을 찍고도 그 의미를 잘 모르시지만 이상해서 찍어놓은 것들이 제가 제 눈에는 저거 가짜 위조 투표지라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거 아무리 범인들이 이제는 숨길라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이 잘했다.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조 투표지 탄생 배경, 탄생 비밀에 대해서 권오영 변호사님 이제 경험하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인데, 이 선관위 창고에 이 잔여 롤 용지들이 보관돼 있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요 8번 슬라이드인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2020년 4월 29일이면 4월 20, 이제 7일 날, 저희들이 신청서를, 그 보전처분 신청서를, 인천년 수월. 예. 연수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니까 여러 변호사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인천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아가 집행하고 이런 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아주 거기 인천지방법원 그 판사 담당 판사님이 4월 27일 날 신청했는데 28일 날그 이튿날 결정을 해주고 29일 날 막바로 그냥 집행을
대단하시네요. 해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이제 그 이렇게 창고에 그 투표지 보관한데 들어갔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그 박스들은 연수을이 아니고 연수갑 그 투표 용지들이 이제 보관된 곳인데, 이제 전부 다 연수을 쪽에 가서 관심 갔는데, 저는 저 박스가 너무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제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자녀 롤, 그러니까 롤 투표 용지 박스인데, 완전히 새 박스가 저렇게 다량으로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알수 이해는, 없는 거니까. 네,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오니까, 야, 이거 롤 용지가 저렇게 있으면 저 투표지 새로 다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그 들었거든요. 원재료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네. 예, 그냥 작업만 재료를 하면 되는 확보하기. 거네. 예, 선거가 끝났는데 저런 롤 용지를 창고에다가, 지난 선거에 쓴롤 용지를 저렇게 다량으로, 저거는 한 선거를 전부 다할수 있는 양의 롤 용지거든요. 이게 한 박스에 10개 롤이 들어갔는데, 롤 하나가 굉장히 꽤 큽니다. 커가지고 여기 10만 장 이상의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연수를만 해도 전체 투표 숫자가 한 10몇만이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면 사전투표 뭐 얼마든지 두 번에 4만 얼마가 이제 사전투표 용지 숫자였거든요. 관내 합쳐서. 근데 저렇게 많은 용지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있는 기표 용구가 한 박스가, 저기 한 박스 안에 여러 개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막 10개 이상씩 아마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저것만 여기 있으면, 지금 작은 박스가 색깔이 다른 박스 예, 그건 기표 전부 다 용구란 기표 이야기죠. 용구입니다. 모나미에서 그럼 납품한 영 이제 잔여 롤 용지가 있고 기표 용지가 예. 그렇게 선관위에 지역 선관위에 보관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프린터, 이게 앱슨 프린터하고 뭐,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건 또 본인들이 그 이미지를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QR코드 정보만 딱 집어넣고, 똑같이 그냥 프린트 쫙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표인 가지고 인장만 하면 새로운 아주 똑같은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이게 되거든요. 총 이제 이 정도 분량이면 박스 하나에 얼마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롤 계산은 용지가.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계산하기로는 한 10만 장 이상 그 열매 박스면 예.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얘기를 하셨구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2020년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가 보관된 창고 내에 사전투표지 발급용 롤 투표용지 14박스와 기표 도구 같은 상자들이 봉인 등 적절한 관리 없이 보관되어 있음. 이제 이 14박스면은 10만 장 이상을 제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인천 예. 연수월에 그런 사전투표 수가 몇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4만 6천 정도. 4만 6천이니까 뭐 얼마든지 예.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폐지가 생기더라도. 예. 그 제가 이제 정확한 계산은, 제가 뭐 숫자 개념은 좀 약해서 예. 계산 못하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글을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용지 그이뭐롤 밑에 보시면 롤 하나가 저렇게 굉장히 꽤 두껍거든요. 예. 두꺼운 롤 용지가 한 박스에 10개씩이나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래서 의아한 게, 이런 새로 들어온 롤 박스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건가? 왜냐하면 그 당의 선거를 위해서 납품받는 일정한 양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근데 그러니까 용지를 진짜로, 이건 정규 용지고 그 선거에 쓰도록 아예 납품받은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 남았던 롤 용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투표지를 만들고 또 버리기도 하고 뭐또 새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권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뭐 잔여 투표 용지에 대한 관리도 전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고, 그 네. 다음에 동시에 또 이제 뭐 투표지 봉인지 관리도 일렬번호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잔여 롤 용지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재료들이 다 보관이 지역 선관위에 돼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9번을 한번 보시죠. 9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예, 최근 자료죠, 이거는. 이거는 법원, 대법원에서 이제 변론 기일이 아니라 감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투표지 감정을 거쳤거든요. 예. 어떤 대학 교수님한테 이제 종이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연수월 검증 기일에 123장을 이제 그걸 제출하라 해가지고 그걸 대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이나 넘겨가지고 이 용지가 뭐 질이 어떤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인쇄된 거다 뭐 아니면 저쪽에서는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용지가 너무 빳빳하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앵글 감정을 시켰는데 이 선관위 이제 주로 이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데 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재판을 거의 다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감정인한테 이런 전국에서 이런 롤 용지 종류를 한 29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롤 용지를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대법원에다가 전달을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감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의 선거에서 쓴 용지는 한 가지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간의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이제 붙여온다는 거죠. 간의 사전투표는 우편으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서로 주문한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롤 용지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사진 몇장 올렸지만 굉장한 양을 갖다가 대법관한테 거기다 갖다 제출하고 거기 뭐죠 감정인 교수한테 이걸 전달을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별의별 용지를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쓰던 용지도 가지고 오고 또 2018년 지방선거 때 용지도 가지고 오고 뭐그 나중에 박스를 보시면 아시면 어디 화장지 생산하는 회사에서 납품한 롤 용지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그쪽에 그렇게 주장하고 또 대법관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번 이제 대선에서도 이런 용지로 그냥 얼마든지 투표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투입해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런 말하자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예 그냥 부정선거를 대놓고 해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9번 슬라이드에 있는 3월 3일 날 이렇게 정옥영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 창고에 찍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방문을 하셨던 거죠. 이게 직접. 이건 9번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게 16번 이게 제가 순서를 예. 제가 나중에 편집하러 봐. 예. 이거는 이제 3월 3일 날, 이날이 언제냐면 3월 4일 날 사전투표가 예. 3월 4일 5일이거든요. 이날 이제 정오에, 선관위 사무실에 이제 좀뭐한 10시쯤 가가지고 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QR코드 쓰지 말아 달라 뭐 여러 가지 뭐그 자기 사인 요구를 날인 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라운딩을 이제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여기 1층에 창고에 갔더니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 요 가운데 박스 하얀 그 플라스틱 박스에 들은 게 이게 다 잉크젯 잉크거든요. 앱슨 잉크네요. 프린터. 앱슨 잉크가 프린트용 다량 있었고 오른쪽에는 롤 용지인데 거기에 롤용지가 메모에 보면 이걸 먼저 쓸것 이렇게 메모가 돼 있고 아래는 전부 2018년도 그 지방선거에 쓰던 롤 용지인데 저게 박스 숫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2박스나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갈아 끼우면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용지들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만일 진짜 선거 물품으로 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미 사전투표는 다 세팅을 해놓고 모든 걸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다 갖다 놓은 시점에서 이걸 선관위 창고에 이렇게 그냥 꼭 작업 현장처럼 저렇게 해놓고 그 전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지난번 그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우편 투표 봉투를 그냥 현장에 그 작업하다 남겨놓은 박스가 가득 차게 거기 있었거든요. 이 관내 사전 투표를 저는 이제 만들고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찍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옆에 투표함도 거기 하나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관내 사전 투표가 이번에 양도 엄청나게
그 이제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많이 이제 있었고, 또그 내용도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배달돼 오는 걸 봤는데, 완전히 어디서 새로 납품해가지고 오듯이 딱 각이져가지고 50장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이게 되거든요. 이제 근데 3월 3일이니까, 3월 3일이니까 이 정도의 그런 2018년에 사용됐던 그런 물량이 이렇게 하단에 보관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3월 3일과 3월 4일날, 3월 4일과 3월 5일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 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그냥 전산조작에 맞춰서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롤 용지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뭐 새벽에 그냥 직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을 감시한 시민들은 너무너무 궁금하고 거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또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그 선관위 사무실로 막 밤중에 한 명씩 그냥 누가 전화를 하면 또 내려와서 문 열어주고 투입을 하고, 그래서 열몇명막 20명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찍었거든요. 다 찍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전국 선관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으니까 인시사무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참 이렇게 개탄할 일이네. 행위를 시민들이 다 감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의미는 아직은 다들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당하지는 않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한번 보시죠. 열 번째는 이제 이 제목이 4.15 총선 잔여 롤 용지가 이렇게 사진 찍혔네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정원 씨, 예. 왜그 잔여 투표지 가지고 나와서 구속되신 분, 예. 그 수사 기록에서 이런 걸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투표 용지는 어떤 용지를 쓰고 어느 회사에서 납품을 받느냐. 근데 여기 보면 무림하고 한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원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둘다 거의 다둘다 아마 특허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허를 예. 받고 또 선관위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인증받은 용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납품받아 사용하니까, 무림하고 한솔의 이제 원지를 납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그걸 이롤 용지로 이제 가공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두루마기 형태로 가공을 한 회사가 삼성 IMB 주식회사하고, 이 회사는 굉장히 그 나중에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기업이거든요. 큰 기업이라서 이런 전국에 이제 선관위에, 각 지역 선관위에 여기 롤 용지를 갖다 사용하고,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꽤큰 기업이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그 수사 기록에는 삼성 IMB에서 전부 이롤 용지를 납품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2020년 2월 10일이라고 아주 그 제조 일자를 저기 화살표, 예. 빨간 화살표라는, 저거 한번 어디서 본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게 화살표 그때, 투표지. 예. 투표지에 이제 저거 붙은 채로 그냥 저기 그 찍혀 나온 그런 건데, 인쇄된 저게 거죠. 바로, 인쇄된 거. 예, 저게 예. 롤 용지에 이제 저렇게 붙은 거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삼성 IMB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 투표지는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은평 선관위 사무실에 갔다가 거기도 롤 용지를 열몇 박스를 거기 쌓아놨더라고요. 이번에 납품받은 일자가 2022년 2월 21일인가 2월 25일인가, 아직 날짜도 찍혀 있고요. 그 직원이 마침 보여줘서 봤는데, 투표지 색깔이 하얗더라고요. 그 용지 색깔이 하얗고 아주 품질이 좋은 용지를 거기다 쌓아놨는데, 사실은 그게 사전투표는 아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그 정도면 전체를 다 한번 인쇄할 수 있는 양을 거기 몽땅 다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거든요. 예비용으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비용보다도 아마 그걸 가지고 그럼요. 이제 새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몽땅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전 추정이긴 추론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워낙 이번에 투표함 통째로 갖다 쏟아놨는데, 거의 대부분 제 눈에는 그 가짜 투표지들을 갖다 이제 개표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이제 그 문제는 일반 그 개표 참관인이나 개표 사무요원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 재검표 현장을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막상 네.
권오영 변호사님이 3구 대선의 개표장을 가서 투표지를 보니, 계함이 돼 쏟아진 걸 보니, 그게 진짜는 드문가고 대부분이 가짜인 것 같더라. 그런 감을 잡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실제로 개표 참관인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전국의 부방대원들 이렇게 연락도 받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는 사실은 개표 참관인 못 들어가고,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저거 가짜다.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접었느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접은 게 별로 없고, 그럼 그 그러고 보면 우리 말씀은 세상에, 그 예. 사전투표의 당일, 그 다음에 이제 4박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투표함 전체가 그냥 자신들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그냥 새로 찍어서 그냥 갈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예.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밤새워서 그냥 뭐 주일날, 뭐 토요일날도 새벽에 출근하고 안성관이 직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의 증거본정 신청이 떨어져 가지고 급히 통과를 하고 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이번엔 시간을 좀 이동시켜 가지고 사전투표일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 이전까지 그 통과리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는 본인들이 이제 뭐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아주 대놓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데, 마침 이번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그걸 다 보고 감시를 하고 동영상을 찍고 그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도 다 밤새워 찍고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 그 안에 작업하는 것까지 이제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통계 분석을 딱 해보니까 조작 방정식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데이터 뭉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규칙이나 공식이나 패턴이 발견되게 되면 그것은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조작이 된 선거 네. 데이터거든요. 그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조작한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로 확인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췄느냐. 이렇게 볼때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일과 개표일 이전까지 투표함 자체를 얼추 자기들의 목표 득표율,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발표한 그 조작 방정식에 맞춰서 투표소마다 다 바꾼 다음에 완성품, 거의 완성품을 바로 개표소까지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충 그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지금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예. 이거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고,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거는 막, 거기다 막 집어넣었거든요. 예, 집어넣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숫자는 아마 제가 아까 그공 박사님 그 통계 숫자는 무섭다고 한 얘기가, 그건 하나의 과학인 거거든요. A, 더하기 B는 뭐 C다. 이런 게, 그게 통계학도 하나의 사이언스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지금, 현대 문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를 해보면 저 사람들이 워낙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구한테 몇 표를 찍었고 몇대 몇이다 알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당일 투표율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전 투표율하고 당일 투표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거든요. 오차 범위 내로. 워낙 큰또 빅데이터를 다루면 거의 유사하니까, 그다음에는 그럼 얼마나 조작을 해야 되는지 자기네들은 딱 나오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얼마를 더 하고 당일 투표에다가 모자라는 건 얼마나 투표지를 더 투입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아주 숙련되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크게 그냥 실수를 한것 권오영 같거든요. 변호사님, 그 이제 QR코드가 찍히게 되면은, 네. QR코드가 찍히게 되면 사전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실제 투표수를 실제 후, 그러니까 후보별 실제 득표수를 오차 범위 내에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네. 총그 투표소의 사전투표 인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려고 하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그 결과치를 방송 3사에 제공했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는 이번에 출구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통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투표함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한테 10% 대주는 것은 쉬운데 윤석열 후보한테 10% 빼는 것은 참 어렵지 않냐. 그게 단박에 해결된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통 전체를 그냥 만들어서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그냥 제공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일어난 거죠. 네, 결과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봉표를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은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표맞춘이라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이제 진작에 여기 관심 가진 어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겪고 보니까 아, 그렇게 하겠구나. 또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투표지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큰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그것도 QR코드가 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또 스캔을 다 해 놓으니까 그 작업은 누가 몇 표 받는지 미리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예. 나머지 작업은 거기 맞춰가지고 작업만 하면 되니까 얘들은 완전히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어쨌든 간에 참 그렇게 이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략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일 내로 이제 권역별로 얼마를 표를 훔쳤는지 마지막 끝자리까지 한번 발표를 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네. 서울에서 몇 표 훔쳤는지 그래서 뭐 왁왁 하면은 도봉구에 당신 몇 표 훔쳤지? 응? 강남구에서 당신 그냥 뭐 23만 예를 들면 23만 4,627표 훔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뭐 저 서울시장을 차출을 한다니까 내가 기가 찬 게 아니라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세상이 미쳤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자, 예, 말씀하시죠. 4.15 총선 후에 어떤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 선거 결과를 아주 분석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데 이제 저도 같이 그 컨설팅하는 그 통계학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데서 지난 선거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어디에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또 자랑했잖아요. 그거를 빅데이터를 네, 가지고. 예. 그 이제 데이터를 주로 통신 3사에서 제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3사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그 위치 정보 같은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뭐 심지어 신용카드 쓴 거 가지고 전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파악하고 또 QR코드를 막 찍게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이 선거에다가 완전히 이제는 너무 그냥 완전히 국민 개개인의 어떤 누가 누구 찍은 거 가지 아마 충분히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몇 표 받은지를 이제 컴퓨터로 그냥 다 알고 작업을 하니까 뭐 1% 뭐 0.7%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빨리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개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처단을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 노영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이제 또 해온 그런 통계 분석 작업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검찰이 오더라도 이것은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숫자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사전투표에서 한 20% 내외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개표일 이전까지,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뭐, 한 표, 두표 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새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법원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졌을 때 급히 표를 그냥 투표함 자체를 만들어서 그냥 납품했던 거, 법원의 증거보전용으로 그냥 투표함. 그러니까 법원 증거보전용 투표함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고 하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필요한 그런 사전투표에 맞는 그런 종류의 선거 데이터에 맞는 새로운 투표함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저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인데 말끔하게 해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은 이 정규툴 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이게, 예, 이것도 이제 2018년도면 그 지방선거 있던 해, 그때 그 투표지 납품받은 걸 가지고 선관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새로운 투표지 제작에 사용되고, 이건 정말 선관위원회를 뭔가 국가기관이 감사라든지, 일단, 아니, 그 당의 선거를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투표지 용지라든지 투표지 인쇄를 위한 예산을 받았을 텐데, 지난 그 투표지들이 다량 그냥 그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계속 재활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그 토양을 그냥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그럼 하도록 권오영 내보내는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거는. 그냥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충분히 납품받아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용으로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납품받고 그건 아무런 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에도 또 충분히 재고를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냥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를 다 확보하고 있네, 롤 용지를. 예, 그 사전투표라는 게 그런 그 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니까 용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 찍고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그 명부 자체를 그 뭐죠, 빅데이터로 컴퓨터로 하니까 이건 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투표지를 그냥 자기 결과 발표하고 거기다 투표지를 맞춰가지고 끼워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이런 현재 이런 전산과 사전투표 뭐 QR코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선거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참조하면은 왜 이번에 선거에 사전투표에 임박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가지고 3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해 쓰는 거하고 그다음 위조 투표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두 가지 거를 그냥 수단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위조 투표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뭐 물론 투표관리관만 제대로 날인해도 막을 수 있고요. 그 예. 용지만 싹 청소해도 이 잔여 지금 남아 있는 그 롤용 창고에 뭐다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갖다가 다 불에 태워 버리든지 그 작업만 해도 아마 새로운 그 위조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좀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마치고 나면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위조 투표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제조되고 있고 또 이번 3구 대선에서 어떻게 위조 방식이 활용됐는가란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고 또 제가 방송 마치면 좀 주요 내용은 잘라서 보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 근절 2천만 결집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5개 정도 개설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070으로 거셔야 됩니다. 010으로 걸어가지고 그 후속 번호가 있는 그런 개인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반드시 070으로 해서 전화해 주시고 주변도 권하셔가지고 한 1,500만 정도 모을 수 있으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는 뭐 나라가 아니고 참 나라가 아니고 이게 짐승의 또 왕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한번 보시죠. 12번은 네, 이게 또 뭐 또 다른 용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옛날에 썼던 용지들을 이걸 종류를 전국에서 한 29개인가 31개를 갖다가 선관위에서 아예 그냥 이걸 나쁜 장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갖다가 이것도 다 검사해가지고 이 그 용지가 투표 용지가 이 중에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대법관한테 해명을 하고 대법관 또 그걸 받아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네. 것은 재고관리라는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018년 네. 2017년 그랬던 것도 다 충분히 그냥 보관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럼 그다음에 13번 보시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롤이 들어있는 박스들이거든요. 예. 이 밑에 보면 뭐 오른쪽은 CJ라고 돼 있고 왼쪽은 전보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위생용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생용품이랑 제 생각에는 화장실용 화장실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 롤 용지를 납품받은 것 같거든요. 이걸 또 이건 대법원에서 본 건데 이번에 또 그 제가 아까 그 창고에 그 박스 잔여 박스 남은 거 3월 3일 날 본 거기도 보니까 저 위에 선반에 이 전보롤 박스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아주 인증받은 한솔 무림만 납품하라 해놓고 화장실용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다가 투표용지 롤 납품하게 하고 그걸 또 대법원에다가 자기네들이 납품하고 이거는 정규 종이가 아니거든요. 한솔 무림은 본인들이 그냥 그걸 용지를 쓰면 인주를 찍어도 이게 번짐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그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하고 아주 품질 관리가 무림과 무림과 또 한솔이 두 가지 회사가 대기업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무역 대국 한 8위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산품을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인데 참 기가 차지도 않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요즘에는 보면 참.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관위원회에서 이것도 2018년 롤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연수 선관위원회 창고에서 봤던 고회사인데 도전 미디어 솔루션. 여기도 보면 용지를 그냥 비교적 그 정규 용지 만든 회사 같긴 한데 그 어쨌든 이렇게 그 왜 같은 선관위원회에서 두 개 회사로부터 또 납품을 받은 건지. 연수 선관위 참고해 보면 요 도전하고 또 삼성하고 두 군데 이제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런 관리가 스스로 그냥 자기네들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그냥 하는 건 틀림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외부 기관이 감사원조차도 뭐 거의 회계 감사만 하지 직무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네. 수십 년 동안 감사다운 감사를 전혀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기간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정치인들이 약한 게 이렇게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출마 자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걸면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없거든요. 이 정치야.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정치에 관한 규정을 너무 잘못 만들어 놓고 선관위원회가 조사권을 주고 네. 뭐 심지어 감청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지난 4.15 총선 후에 맞다. 예. 나무 전화기 이런 감청까지 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권한을 줘놓으니까 선거관리나 열심히 잘하면 될 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관리감독 안 하고 나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그냥 정치 못하게 하면 정치인들이야 자기 선거 못 나오면 이제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그 약점이 이번에 그 국힘당 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사전 투표소를 늘리는 법안을 3구 대선 다음 3월 10일 날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 국힘당 의원인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 의원 본인은 기소가 안 됐는데 그 의원한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을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런 기사를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협박도 하고 뭐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뭐 선관위 자기네들이 필요한 법안도 발의시키고 예.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대법관들은 뭐 웬만하면 다 그냥 합리화해주는 판결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그 2016년도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불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왜 윌커슨 박사가 막그 안에 전자칩 같은 거막그 보도한 그 불육이를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판례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대법관 헌법재판소 최고 기관에서 또 법을 바꿔버려요. 그 QR코드도 바코드다 하는 판례를 작년 11월 달에 그 뭐죠 재판부 2부인가 해가지고 거기는 재판부 전원을 다어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판결 이런 걸다 고소했거든요. 우리 한교안 대표님. 자, 참 여러분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것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이게 뭐 선거에 관한 공산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째는 또 또 이거는 또 뭐지? 동영상이니까 한번 밑에 이렇게 예. 보면 그 깜빡이시죠. 동영상이면 아 나오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커서 내리시면 예 이제 가만 계시 보세요 예 이게 뭐잘안 나오네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예. 아주 우편봉투를 갖다 놓고 작업하는 걸 밤중에 작업하는 걸 어떤 분이 이제 가만히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보내주셨거든요. 좀, 그 밑에 거. 예, 밤중에 이제 작업하는 거. 한번 예, 가만 한번 계시죠. 그 밑에 예, 요거 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게 맨첫 장면에 이렇게 보이고 우편봉투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 저게 관외 사전 투표지가 예, 보이네 여기. 우편지인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저기서 한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이게 가만히 틈새로 촬영한 거라서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격한 분들이 이건 우편봉투 맨 처음에 이게 보면 우편봉투가 보이거든요. 저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현장 같거든요.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투표지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개표장 안에는 아예 다발로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신용이고 투표 숫자는 그냥 컴퓨터로 갖다가 방송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물은 아마 지금 다시 튀어보면 정확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워낙 이야기도 많이. 나중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한번더 강조해 주시면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실 테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투표 결과 조작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워낙 그 투표 이게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체크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일단은 그 선거인 명부. 가 이게 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주민등록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거기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그냥 가짜로 갖다가 더 해놓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선거. 그리고 이번에도
그 3구 대선 전에 국힘당 쪽에다가 선거인 명부 먼저 좀 받아라. 디지털 정보라도 복사해 받아라. 명부 열람권이 있거든요. 선거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걸 명부를 하나 디지털 정보를 받아 놓을 수가 있다고요. 개인정보는 물론 다 이제 처리하고 받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몇 명이 선거인인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 잘못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결국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 안 하면 다른 국민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건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여기 게 한번 있네요. 보시죠. 통합 선거인 명부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도 점검하고 감독하는 제도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네. 통합 선거인 명부에 실제 투표할 수 없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시설 거주 장애인, 노인 등 등록하여 숫자를 부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QR코드 사용과 신분증 투표지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면 실시간으로 후보자별 실제 득표수, 실제 득표율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용지와 비정규용지 선관위 창고에 다량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위조투표지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표장에 민주당 측 선관위원들과 개표 사무원 등이 배치되고 야당 위원 등은 유명무실한 유착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위조투표 인수를 부풀리고 그것에 맞는 이제 위조투표지 제조를 할수 있는 거의 완벽한 그런 그 환경이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다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역선관위 차원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선관위원회는 중앙에서 그냥 딱딱 숫자를 맞추면은 넣어주면 지역에는 이제 거기 맞추는 작업을 예 그냥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투표지 환경인 투입하는 것 예 같거든요. 예. 자 그럼 이제 그다음 18번째는 뭐 예를 이건 하나 제가 이제 들었는데 직접 본 거거든요. 보고. 그 안에 제가 명부도 사진을 찍으라 했더니 또 그건 굳이 못 찍게 해가지고 사진 못 찍고 우리가 메모는 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했는데 아니 한 주소에 44명이 이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선거인 집 명부에. 하나에 한 주소지에. 그래서 이게 뭐냐. 또 그중엔 1876년생도 있어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뭐냐 그랬더니 행방불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뭐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길 주소지로 해서 등록을 한다고 태연하게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를 왜 선거인 명부에다 올리고 주민등록에서도 사실은 지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1876년생을 왜 선거인 명부에다 등록을 하냐 이거죠.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명부를 보니까 뭐열몇명막저 이런 데가 수두룩 한 주소지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야, 진짜, 참. 그렇게 이제 사전투표소에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전혀 비치가 되지 않고 그 선거인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통제하는 전자선거인 명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그리고 예. 명부에 보시면요. 명부가 1, 2, 3, 4, 1년 번호가 있는데,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1년 번호가 쑥쑥 빠져 있고, 그걸 예. 가지고 각계표로 해가지고 채워놓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예. 명부를. 이게 명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 이건 아예 그냥, 뭐, 신뢰를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선거 제도를 그런데 그 운영을 인천 하고 연수원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전자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거를 또 소팅을 해가지고 뭐 상당히 네. 위변조된 형태로 선거인 명부를 인천 연수원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처음에 우리가 보전 처분할 때 결정이 났었거든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제 보전해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 선관위원회에서 거부. 이행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실제 그 데이터가 아닌 자기네들이 그 편집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위변조된 예.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에 위변조본을 이제 제공한 거죠. 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네, 기본적으로. 법이 없습니다. 법을 예, 판사의 참. 결정도 안 이행을 안 하고 그래도 또 넘어가고 처벌도 안 하고
참,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거 뭐, 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유감 성명 하나가 나오지 않고, 엊그제는 또 한기호 씨는 그냥 부정선거 없다고 또 사무총장은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또 재검표장에 자기가 세번 가봤다고, 한 번도 그냥 재검표장에 국민의힘이 참관인 한 명을 안 보냈는데, 이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지 참. 자, 그다음 19번 거소투표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제보해 줬는데, 어떤 장애인 시설인데,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보고 다 거소투표하라고 이렇게 전부 이걸 편지를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 잔뜩 그냥 한 다발을 보냈는데, 이런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이것도 상당히 그, 뭐죠, 투표수 조작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소투표, 제외투표 뭐 예. 이런 내용들. 하여튼 제도란 제도는 다 이용하는 그런 참 점수.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예, 예. 그냥 그 뭐고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기가 참 힘든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도 웃고 다니고 그냥 헛소리들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당 자체가 해체돼야 되는 당거 자체가 아닌가? 해체가 돼야 되는 예, 거죠. 그거는 뭐 당도 아니죠. 그거는 불법을 아니, 1년에 500억 조직적으로 그런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일이죠. 받는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된 것이 만일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거의 한96% 정도가 부정선거를 우려하거든요. 공병호 팀이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 10만 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물론 대표성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3구 대선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죠. 지방선거에서. 예. 뭐, 읽어주시면 일단, 좋겠네요. 예. 뭐그 선관위 창고에 쌓인 지난 선거용 물품 청소 작업.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거 뭐, 청소야. 선관위 직원들이 안 하면 할수 없지만, 국민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가서, 거기에 뭐, 이런 그 선거용 물품, 지난 롤용지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하시오. 좀 확인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또좀더 이렇게 우리가 좀, 동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만일 저게 야당 쪽의 선관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지역의 뭐 그런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좀 모시고 가가지고 정중하게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지난 물품 있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오. 근데 어제 그 서울시 선관위원 하시는 어떤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지난 그 3구 대선 전에 선관위원 회의 때 자기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그러거든요. 지난 그 용지들 다 폐지하자. 치워달라 했는데 여전히 그냥 그거 두고 저런 작업들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요구들을 이제 중요하네요. 해야 하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위조 투표지 막을 수 있고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들어요. 종이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종이에 찍어야 예, 종이가 되니까 없으면 중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무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종이가 없어야 되는데 종이가 있으니까 이제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진다.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뭐 같은 맥락이지만 선거용 투표지 롤 용지 구매 계약서 이런 것들 이번에 6.1 대선 6.1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납품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좀어그 정보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정보 공개 신청하고 뭐 감사서 청구하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지 발급기 분류기 등 전산 장비 이런 거는 이제 투표 전에는 다 봉인이 돼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데 전번에 그 선관위에 갔더니 아직 분류기를 그냥 거기다 갖다 쭉 나열해 놓고 작업을 하는데 뭐 하냐 했더니 미리 연습해 본다 그러고 그 옆에는 공정선거감시단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이제 좀 추정하기로는 투표지 스캔 작업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좀 약간 추정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적어도 그 바로 내일 사전 투표인데 분류기를 거기다가 쫙 나열해 놓고 그냥 오픈 시켜 놓고 하는 거 사실은 자체가 다 이렇게 봉인이 딱 돼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함처럼. 그렇죠. 예. 이미 아마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예. 것도 그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정당 후보자 이런 데는 선거인 명부를 좀 제발 좀 확인 좀 하고 정보 공개해 가지고 그 사본 디지털 사본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예. 좀꼭 받아 놔야 될것 같고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 이제 국민들이 수시로 좀 거기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다닐 수 있거든요. 다녀서 확인도 하고 또그 직원들 뭐 거기에 책임자들한테 다짐도 받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말 부정에 그게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 하더라도 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편에 서도록 계속 우리가 가까이 그냥 다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 신원, 그 사람들 성명이 누군지, 누가 국장인지, 뭐, 과장이 누군지 이런 거다좀 이름도 알아놓고. 그리고 외부인들 거기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다니면서 그냥 계속 물어가지고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4.15 총선, 3구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뭐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아주 해나가야 될것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 그 슬라이드는 같습니다. 예, 말씀을 요거는 주시죠. 뭐, 그냥 모두들 기대하는 바지만 어쨌든 윤석열 새로운 이제 대통령 그 당선자하고 새로운 정부가 정의의 회복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을 해주셨으면 그거는 뭐 모든 온 국민이 정말 기대할 거고 우리 또공 박사님이 누구보다도 이런 기대가 크시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진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불법자들은 전부 다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이 숫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산 분들 일자리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기 있는 정책이 될 거고요. 쫓아내야죠. 공직에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죠. 우리가 둘 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을 막 대대적으로 아주 숙청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정당도 개혁돼야 되고 정당이 이건 뭐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뭐 불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이런 정당도 있고 어떤 정당은 그런 걸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그냥 항상 기회만 엿보고 이런 것도 몽땅 개혁하고 그런 정치인들 몽땅 이제 이번에 다 그냥 축출하고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이 정치로 대거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이번에 선거 감시 활동은 정말 그 많은 시민들 뭐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그냥 지켜보고 그분들이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젊은 아가씨는 이제 거기 선관위에 이제 와서 막 뭔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불러냈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책임감 있고 그런 국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이런 작업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자, 권오윤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 이제 특히 그 사전투표일부터 개표일 이전까지 통과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으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제가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그4.15 총선 이전에도 그뭐 학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한몇번그 선거를 겪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런 제도는 유지돼서는 안될 제도고요. 일단은 뭔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덮어가지고 그걸 지나온 거고 또 투표함 관리가 안 되거든요. 며칠 동안. 그리고 CC카메라도 그냥 가려놓고 숨겨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까 사전투표제도는 다시 개혁하고 옛날에 그 부재자 이제 투표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리 신고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인데 사전투표 숫자를 그냥 거의 한그 투표인의 거의 한 40%, 거의 50%에 육박하도록 이거 한 거는 거의 50%까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거니까 사전투표제도는 없애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그냥 그날 당일 투표, 당일 시간을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이틀 동안 한다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투표함 놔두고 거기서 개표하면 되는데, 투표함도 전부 다 그냥 유리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게 CCTV 카메라로 24시간 거기 다 비춰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하면 부정이 일어날 소지도 없고, 또 그리고 투표함 옮기고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과 돈과 장비가 투입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 좀 그런 식으로 정말 투명하게 하면,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참이 귀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원의 민경욱 전 의원 그 재검표 현장부터 시작해서 양산을 재검표 현장을 제외하고는 다섯 군데 재검표 현장에서 네 군데를 참석했던 뭐 가장 그렇게 정통하고 또 가장 그 연배가 있는 그런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그런 변호사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 발언을 이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는 일반인 눈에는 그냥 숫자의 아주 복잡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숫자와 숫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 일정한 규칙,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3구 대선이 정상적인 선거였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작위, 랜덤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구 대선은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반복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조작 규칙, 조작 방정식인 겁니다. 3구 대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가 조작 공식과 조작 방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조작 숫자인 겁니다. 자연적인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그런 결론, 3구 대선이 엄청 규모의 대규모 조작 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범죄 행각을 고스란히 남깁니다. 그것은 마치 분서 경류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그냥 소각해버리거나 아니면 파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태평양에 수장시키지 않는 한 범죄를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3구 대선의 최종 결정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양 후보 간의 득표수, 최종 득표수가 조작 공식으로 만들어진, 제조된, 위조된 숫자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QR코드가 인쇄되기 때문에 전국의 거의 모든 투표소에는 각 후보의 실제 득표수와 그리고 총 사전투표 수가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에서 카운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가 개표소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하게 선거 기술자들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모든 종류의 각 투표소별로 실제 득표수가 몇 표인지 그리고 총 사전투표 수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약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일이 진행되는 동안 총 사전투표 수에다가 10%의 조작값을 적용시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0%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값은 20%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조작값을 11%와 마이너스 11%를 적용시켰으면 8만 표 정도의 차이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것이다. 그게 큰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목표 득표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예를 들면 강남구의 무슨 투표소에서는 몇 프로 정도를 만든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쇼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사전투표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이재명 플러스 10% 하면 총 몇 표,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몇 표 하면 몇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실물 투표지를 어떻게 집어넣냐,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건 다음에 뭐 검찰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오늘 권오영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부방대 활동 때문에 참관인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참관인들이 보내오는 영상과 그걸 보니까 4.15 총선의 재검표 현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더라 이야기죠. 실물 투표지가 아닌 같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 투표지가. 예. 저번 투표지가 그렇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가설입니다만은 한 표 두 표를 넣는 복잡한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전체를 사전투표일과 사전투표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투표함을 전체를 갈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표를 넣어가지고 그냥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되니까. 표를 넣는 것은 쉬운데 표를 빼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표를 넣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표를 빼는 것은 어떻게 했겠냐, 이게 고민인 겁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표를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안에 있는 그냥 원래 사람들이 찍었던 표를 소각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때는 재검표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천 연수원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120여 군데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투표함을 법원에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에 일일이 한 표 넣고 한 표 빼고 한 표 넣고 한 표 빼고 한 게 아니고 투표함 자체를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용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의심까지 있었습니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뒤에 이루어진 재검표, 예를 들면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도 다시 꺼내다가 통과를 했는 그런 의심을 사는 많은 증거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4.15 총선과 3.9 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3.9 대선은 4.15 총선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통과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 내 증거보전을 앞두고 3.9 대선은 권오영 변호사님의 그런 주장이나 추론을 바탕으로 하면은 아예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통과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본인의 경험이 재검표를 4번 참가하고 이 문제를 2년간 집중적으로 봐오면서 그냥 개함, 개표장에서 개함이 돼가지고 표가 그냥 나오는 것을 보면 촉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야, 이제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 선관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여유 롤, 잔여 롤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기표 도구가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시라도 10만 장, 2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체제는 다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검찰 수사 이전에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농객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주 유력한 그런 가설과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에 맞게끔 당일 투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사전투표소는 다 맞춰져 가지고 그냥 개표 장소까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3구 대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법원이 얼마 전에 이제 오근호 그런 전 새누리당 후보 8번 기호 8번에 전국 10군데 가운데서 2군데 춘천지법과 그리고 전남 광주지법이 투표함 그런 증거보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표가리를 하고 통가리를 하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될 겁니다. 까보면은 엄청난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 투표함을 통과를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깔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전국의 지방법원은 국민들이 재판 근례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선거 결과에 의혹을 갖고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하급법원들은 증거보전 신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과 전남광주지방법원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소식이 대구 중구에 출마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열렬하게 그 문제를 규명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는데 왜 3구 대선에 춘천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전남 광주지법은 받아들일 수 없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태우 변호사의 소위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윤용진 변호사 등이 지금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투표지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지가 신권다발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윤종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나 다 수없이 많은 재검표에 참가했던 그런 아주 베테랑 변호사들인 거죠.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절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다른 보궐선거는 모르겠지만 대구 중구는 분명히 개입할 거다. 그런데 윤종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 관외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가 엄청 이상한 겁니다. 선거 결과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나 지금 대선에 워낙 많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태우 변호사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4등으로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함에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이는데 보니까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순위인데 다 희희낙낙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삼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회의원은 지금도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재검표에 그냥 콧방귀도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세 번 재검표에 참여했다고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침묵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만 했겠습니까? 지방선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기가 찹니다.